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전자요금이라든가 표준은행 등의 개발 목표, 과정, 그리고 참여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또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목표부터 보자. 목표는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기능을 모두 구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죠. 단순한 얘기입니다. 구현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기능들, 그렇죠? 미래의 여건은 이러해야 된다, 해야 한다는 등등에 대한 우리의 상상이 있잖아요. 상상이 있고, 혹은 미래의 은행이라든가 이나 화폐는 이러해야 된다는 어떤 우리 또 상상이 있죠. 그죠? 그런 상상입니다. 그러한 상상들을 몽땅 다 구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죠? 이게 구현하려는 기능이에요. 그죠? 단순한,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진행하는 단계는 지금 이렇게 한 다섯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단계는 제주도에 있는 팀 주피터 멤버들 3명입니다. 3명이서 코딩을 진행을 해요. 코딩을 진행. 이게 언제까지 하느냐 하니까 대략 아마 5월 말까지 정도 할 겁니다. 1단계. 5월 말. 그리고 2단계는 이제 6월부터 되겠죠? 6월부터 6월 혹은 뭐 6월이나 혹은 7월부터 팀 주피터의 개발자들과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멤버들이 같이 협업해서 코딩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 단계를 거쳐서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요? 1차적인 1차 완료 코딩을 1차 완료 코딩을 1차로 완료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도출, 구현하는 거죠. 이게 2단계의 목표입니다. 이런 2단계 과정을 거치고 조금 칸을 늘릴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3단계 단계는 해외 개발자들과 국내 개발자들, 팀 주피터와 해외 개발자들 간의 협업 단계. 해외 개발자라고 하는 것은 뭐 해외에서 엘릭스를 만들고 뭐 피닉스를 만들고 한 직접 만든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과 협업을 통해서 1차 완료된 것을 2차 완료. 2차 완료라고 하는 것은 1차 완료됐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코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가 최적화죠. 최적화라든가 시큐리티라든가 크립토 모듈이라든가 등등등등 이런 것들 팀 주피터의 자체 역량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기술들을 해외 개발자들과 함께 진행해서 완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3단계입니다. 3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타 테스트가 끝나면은 실제로 전 세계 각국에 출시, 시장 출시하는 거죠. 베타 테스트 기간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6개월. 이제 요 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아마 8월 정도부터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하기는. 그리고 베타 테스트는 뭐 늦더라도 9월부터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출시하는 것은 2021년도. 이렇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이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가장 목표이고, 자 코딩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또 엘릭스 교재 우리 여기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리스트에 있는 지금 3분의 2 정도 진행하고 3분의 1 정도 남아 있죠. 아마 절반 정도 진행하고 절반 정도 남아 있나? 어쨌거나 절반보다는 좀 더한 것 같아요. 남아 있는 교재들 7분 8건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끝내야 되겠죠. 5월 말까지 녹화하려고 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덜 걸릴 수도 있겠어요. 더 걸린다고 하면 아마 6월 말까지 녹화를 진행을 할 겁니다. 엘릭스 교재 리스트 제가 녹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에피소드가 대략 한 1000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00개 정도의 에피소드인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해서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꼭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강의가 되겠죠. 요 강의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와서 공부를 하시면은 여기 우리 뭐예요?
코딩하는데 참여하는데 충분한 지식들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따라서 이 우리가 구성해둔 팀 주피터가 구성해둔 이 강좌 리스트를 따라서 학습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강좌를 만든 사람들보다는 훨씬 쉽게 새로운 기술과 어떤 역량을 익힐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공부하다가 질문할 게 생기면은 즉각적으로 물어볼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이 강좌를 지금 준비해서 진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해외에서 물어보면서 해외 개발자들에게 물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에 저를 포함해서 두 사람이 더 도와주고 있으니까 세 명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 명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이 과정을 따라와서 개발에 참여하는 단계이죠. 6, 7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개발에 참여하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6, 7월까지 여기 있는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 그럼 8월달이나 9월달이나 혹은 10월달이나 하다못해 2021년부터라도 참여를 하시면 돼요. 왜냐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정하고 갱신하고 업데이트를 계속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하는 건 이래요. 목표하는 것은 5월 말까지 일단 표준은행 1단계 완료를 하고 6월 달 정도부터 2단계, 7, 8월부터 3단계 정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빨라지진 않겠죠. 늦어진다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공짜로 같이 뭐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은 그에 대한 보상을 드릴 거예요. 현재 보시면은 이게 우리 교육법인의 주주들 명단입니다. 명단인데 여기 주주 명단 여러분들 나중에 이 오픈에시 사이트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서 보시면은 메뉴가 표준화폐 발행 메뉴 있죠. 이 메뉴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여기 안 나와 있나? 조금 위에 있으려나? 아, 예, 여기 있군요. 그래. T2 화폐입니다. T2 화폐는 표준은행이죠. 표준은행의 지분이에요. 지분인데 총 발행은 대략 5천만 정도. 단위가 그루입니다. 그루. 5천만 그루 정도를 발행하려고 우리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인 50만 그루가 우리 개발자들에게 할당될 겁니다. 일단은 팀 주피터의 대표 개발자에게 할당을 했어요. 누구냐니까 바로 저입니다. 저한테 50만 그루를 할당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 50만 그루를 제가 개발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다는 아니고 제목을 좀 빼고 나눠 드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5천만 그루 중에서 또 마찬가지 9%는 교육법인,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에 할당됩니다. 그래서 팀 주피터가 국내외에서 뭔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것을 9%를 할 거예요. 나머지 90%, 5천만 그루의 나머지 90%를 발행한 금액으로는 표준은행의 자본금으로, 그래서 표준은행이 정상적이고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은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모집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은행을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게 코딩을 해낸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시장에서 인정받게 되면 그 은행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을 모집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우리가 그런 은행을 코딩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50만 뭐라고 해야 되나 50만 그루를 일단 저한테 다 할당을 시켰어요. 제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 실명입니다. 주피터가 제 실명이 아니라 실명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 표준화폐 50만 그루 중에서 일단 우리 교육법인 출범하는데 실물자산이라든가 혹은 현금자산을 투자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일단 이렇게 다 배정을 했습니다. 100개, 100그루죠. 100그루 혹은 300그루 혹은 뭐 이렇게 작게는 딸랑 2그루도 있는 경우도 있고 10그루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록은 공개된 목록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이니셜로만 되어 있으니까 누군지 알 수는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내용, 그죠?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대로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메뉴 중에서 오픈AC 캠퍼스의 참여와 후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하게 되면 일단 후원에 대한 보상으로 표준화폐, 그죠? 50만원 보상 후원할 경우에는 10그룹, 그리고 30만원 후원자에 대해서는 5그룹, 이렇게 표준화폐의 미래의 주식이죠. 미래의 주식을 일단 제공할 거라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가치를 상징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딩, 그러니까 표준화폐와 전자유권과 전자유권이 먼저죠. 전자유권이 먼저고 다음에 표준은행이고 다음에 표준화폐죠.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코딩을 해냈다고 상징하면은 그럴 때는 상당한 가치가 되겠죠. 이게. 그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다 구현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정말 굉장히 큰 가치가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그루 한 그루죠. 한 그루가 비트코인 하나보다도 훨씬 더 시장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미래의 우리 목표죠. 목표를 만약에 다 실현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 과정은 이 과정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다 성공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50만 그루를 현재 저희한테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저한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중에서 70% 정도는 국내 개발자에게 참여하는 국내 개발자들에게 분배하고 저를 포함해서 국내 개발자들에게 분배하고 30% 정도는 해외 개발자들에게 분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30만 그루는 국내 개발자들이 가지고 나머지 20만 그루 정도는 해외 개발자들에게 할 텐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8항과 9항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3단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3단계부터는 팀 주피터와 해외 개발자가 협업을 해서 1차 완료된 것을 2차 완료, 더욱더 기술적으로 정교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될 거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내 개발자들 역시도 그 역량이, 개발 역량이 지금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개발자들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해외 개발자들하고 협업도 하고 하는데,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팀 주피터가, 우리 팀 주피터의 멤버들이죠. 개발자들이 직접 우리나라에 있는 초중고 대학생과 일반인 학습자들 약 500만 명이죠. 그죠? 500만 명에게 온라인 코딩 강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픈AC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는 그룹이 교육부입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전자유권과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세상에 이런 건 아직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손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계 최고의 개발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개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안, 하나의 방안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그러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개발자들이 직접 우리나라의 수백만 학습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코딩 강좌를 제공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고려해서 이런 과정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권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죠. 일단 어떻게 되느냐니까 첫째, 마지막 넘버 10입니다. 어떤 효과 있느냐니까 첫 번째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최고 품질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시장에 출시하고, 시장에 출시함으로 해서 당연히 수익을 획득할 수가 있겠죠. 획득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세계 품질은 시스템이면
전자유권과 그리고 표준은행과 그리고 표준화폐의 융합 시스템이죠. 의 융합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출시하고 그 수익을 획득하고 수익의 일부를 수익의 일부는 교육법인으로 가고 그리고 또 개발자들에게 보상으로 제공하고 또 표준은행의 자본금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을 거친 뒤 거친 뒤에 나오는 탄생하는 세계적 수준, 세계 탑 수준이죠. 세계 탑 수준의 국내 개발자들이 직접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온라인 코딩 강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 개발자들이 실제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고 질문과 답변을 받고 한다는 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바쁘잖아요. 이것만 개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또 개발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들 직접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강좌를 녹화하는 거죠. 강좌를 녹화하고, 그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고급 과정 학생들이죠. 과정의 학습자들에게 질문과 답변 서비스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코딩하는 것을 옆에서 좀 스포팅 지원 역할. 강좌를 녹화하고, 지금도 강의를 녹화하고 있잖아요. 계속 녹화하고 있죠. 그렇게 녹화해서 지금 뭐 수백 개, 수천 개 유튜브에 올라간 것만 하더라도 아마 4천 개 정도가 유튜브에 올라왔을 거예요. 4천 개 이상의 강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목록해서 녹화를 해두게 되면 굳이 이런 식으로 1대1로 얼굴을 보면서 가르치거나 온라인상으로도 실시간으로 굳이 강의를 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상당 부분은 강의를 자동화시킬 수가 있죠.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아주 일부만 인적인 자원, 사람들이, 우리 개발자들이 직접 코딩 강좌를 진행한다고 하는 말,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좀 말이 좀 꼬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해 놓은 강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강의 품질은 제가 뭐 아무래도 좀 주관이 좀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세계 최고 수준의 강의 품질이라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강의들인지. 이건 극히 일부예요. 지금 여기에는 엘릭스와 피닉스 관련된 강의만 올라가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현재 우리가 제작을 해서 후원자들에게, 그죠? 나중에 후원은 들어오시면은 후원자들에게 우리가 만든 강의들 중에서 절반 정도만 오픈되어 있고 절반 정도는 후원자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많은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 코딩에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손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실력도 한번 세계 탑 수준의 개발자로 올라서 보고, 그죠? 세계 탑 수준의 실력자로 올라선다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익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오픈데시 캠퍼스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커리큘럼 캠퍼스도 운영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